본 영상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심약자 등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게요, 여보. 여기 다니는 택시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택시 탈까요? 아, 네네네. 택시군요. 오, 에, 다행이다. 다시요. 오, 다행이다. 아이. 문 빨리 닫어잉. 그래, 출발할게요. 택시가 잘 안 잡혀요. 에? 에, 내가 지나가서 다행이지. 에.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에휴,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이 똥차가 또 말썽이네.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죄송합니다. 손님들, 이 똥차가 10년을 넘게 타니까 가끔씩 이러네요. 와, 진짜 오래 타셨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잘생긴 손님, 그 혹시 시동 걸릴 때까지만 그 차 조금 뒤에서 밀어줄 수 있을 수 있나? 아, 네, 그러죠 뭐. 여보, 완전 멋있어. 이제 타. 아, 어? 아저씨! 아저씨! 여보! 몇 개월 후 아내의 시신은 멀리 떨어진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뱃속의 장기가 비어진 채. 어서 오세요. 좋은 옷들이 아주 많아요. 우와, 여보 여보, 저기 저 옷들 좀 봐. 진짜 예쁘다. 그치 그치. 그런가? 그럼 한번 입어보고 와. 아저씨, 이거 싸게 파는 거 맞죠? 어허, 그럼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옷 골라보세요. 이 옷도 마음에 들고, 응?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다 사버릴까? 자기야, 어차피 엄청 싸다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옷 다 사버려. 와, 정말? 자기 최고. 아, 옷이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여기 커피 드릴 테니까 천천히 둘러보시다 가셔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나 고른 옷들 피팅룸에서 입어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 그래. 아, 우리 자기 얼마나 이뻐질지 기대되네. 근데 갑자기 졸음이 오는 것 같아. 뭐야, 잠깐 잠들어 버렸네. 근데 마리는 언제 나오는 거야? 마리야, 언제 나와? 어? 마리야, 들어간다. 어? 마리가 어디 갔지? 사장님, 안에 있던 여자 나오는 거 못 보셨나요? 아, 글쎄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 확인을 못했는데. 어라, 얘가 이렇게 사라질 애가 아닌데. 마리야! 고마리! 그러니까 이 피팅룸에 들어가서 사라졌다 이 말이죠? 아, 그렇다니깐요. 사장님, 여기 CCTV 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게 저기 그... 저희가 돈이 없어서 CCTV는 없어서요. 그런가요? 뭐 여성분이 따로 나오는 걸 본 적도 없으시고요. 네, 일하느라 바빠서 그쪽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마 남자분 실현당한 게 아니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도 없이 피팅룸에서 나와서 남자분에게 말씀도 안 하고 간 걸 보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마리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데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뭐 하슬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아니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아 뭐 그러면 연인 사이의 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 아,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아, 마리야. 아, 아니야. 마리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날 버릴 리가 없어. 내가 꼭 찾아줄게 마리야. 사람을 찾습니다. 제발 보신 분은 말 좀 해주세요. 아이고 어라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본 것 같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보셨는데요? 아 저기 서커스 하는 곳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서커스? 사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엥? 신혼여행을 갔던 남편이 아내를 옷가게 탈의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옷가게는 알고 보니 인신매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 아내를 찾은 곳은 한 서커스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팔다리가 없는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변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채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환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